그럼 식사하러 가서 같이 식사하러. 이봐라. 밥을 먹자고 하자 불같이 화를 내며. 나가서 뭐 하려고 하니? 추워요, 안녕히. 할머니 나가서 뭐 하니? 은행을 나가버리는 할머니. 추우니 은행에 있으라는 말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기어이 은행을 나와 길 위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이것보다야 은행이 더 따뜻할 텐데. 추운데 저렇게 냉장고에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아니 저희 집에 오면 이제 뭐 밥을 드린다든지 그러는데 다른 거는 전혀 원하진 않으셔. 걱정스러운 마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불같이 화를 내며 거부한다는 겁니다. 할머니, 교회로 가자고. 교회 차 타고. 안면이 있는 교회 지인이 따뜻한 곳을 권하자 심기가 불편한 듯 얼굴이 굳어지는 할머니. 신발이라도 따뜻하게 신고 계시라고 겨울용 방한 부츠를 건네보지만. 이거만 신어 이제 나 갈 거야. 이제 할머니 안은 잘할게. 신발만 바꿔 신어. 이거 발이 얼어. 발 좀 차주고 나는. 그럼 이거 할머니가 갖고 가? 그러니까 신어. 지금 발이 얼었잖아. 거친 행동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지금 어디 가라고? 가라고. 나 잘 웃어주라고. 알았어, 알았어. 할머니 지금 어디가 제일 아파? 잘 가라고. 나 잘 안 받으실래요? 도움을 잘 안 받으실래요? 마음 안 좋으시겠어요? 네. 조금만 마음을 열면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데 할머니는 완강하십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요? 네, 이쪽 가면 건물장. 아 이쪽으로 가면요? 네. 해당 시청에서 할머니를 위해 지어준 이동식 주택도. 이걸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문 열어봐야 안 열려. 다 열어봐요. 필요 없다며 뿌리쳤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폐공장에서 노숙을 해온 할머니를 배려해 일부러 어렵게 폐공장 안에 거처를 마련해줬는데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답니다. 86, 7, 8 됐어. 나 시집 와가지고 나 시집.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해때 그 새마을 사업 했잖아. 그 새마을 사업 모자 쓰고 새마을 그거 옷 입고 이래고 다니더니요. 그니까 집을 여기 동네 명사무소에서 집을 또 지어주던데 살 수 있게. 그 집에 나면 혼자 계시고 이러니까 잘 안 들어가시나. 자그마치 40여 년 폐공장을 떠나지 않던 할머니에게 비바람을 막아줄 이동식 집을 지어주자 도리어 폐공장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곤 다시 길 위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할머니. 아흔이 가까운 나이에 길 위를 떠도는 것보다야 자신만의 공간에서 비바람이라도 피하는 게 나을 텐데. 대체 왜 모든 도움을 거부한 채 길 위의 삶을 고집하는 걸까? 아파 보이시는데? 우린 굳게 닫힌 할머니의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내 저거 새겨. 나 지금 아픈 사람이야. 왜 아픈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냐? 왜 죽여? 안개로 빨리 가라고. 가라고. 아니. 알았어. 역시나 불같이 화를 내는 할머니. 한참 후 마음이 진정된 후에도 한결같은 말씀뿐입니다. 쉽지 않으세요? 도와주는 게 싫으세요? 도움 안 받아. 안 받고 살아. 쉽고 살아 내 목숨. 난 원래가 난 소시적부터 남의 도움 안 받고 사는 걸 위해서 그런 거 몰라 난.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싫고 불쾌하다는 겁니다. 안 받아 안 받아. 얼른 가. 도와주는 사람 다 물리쳤으니까 얼른 가버리라고. 너도. 그렇게 40여 년 길 위에 생활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자신의 힘으로 버티실 거라는데요. 하지만 아흔이 다 돼가는 나이에 길 위의 밤은 생사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할머니를 두고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은 제작진.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굶은 할머니를 위해 아주 작은 마음 하나를 건네보기로 했는데요. 이거 하나 좀 드릴까? 할머니, 초콜릿인데. 필요 없으세요? 그럼 여기다 두고 갈게요, 할머니. 필요 없다고? 왜 말을 못 알아들어? 일단 두고 갈게요, 할머니. 사람은 속옷을 여러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네, 두고 갈게요. 할머니 쓰는 사람 두고 갈게요. 이거 할머니 거예요. 알겠죠? 도와드리겠다는 거창한 말 대신 작은 초콜릿 하나를 건네곤 서둘러 자리를 피해드린 겁니다. 그러자 보이십니까? 할머니가 초콜릿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 더 드릴까? 그럼 뭐 먹을 거라고 주냐? 할머니? 필요 없어. 나 다 먹었어 지금. 다 먹었어. 버리고 간 건 난 아까워서 먹었어. 혹여나 더 든든하게 드시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엔 김밥을 두고 나왔는데요. 나 여기다 두고 갈게요, 어머니. 여기 드세요. 내 물건을 나는 두고 먹어야 돼. 아까워서. 물건이 아까워서 물질을 알게 써야지. 어쩌든지 국가든지 빨리 사와. 어찌된 일인지 잠시 후 할머니가 바로 편의점을 나와버립니다. 김밥은 거절하시는 걸까요? 헌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를 잡고 앉은 할머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뜻밖에도 김밥입니다. 김밥 드신다. 감 나가는 것이 아닌 저렴한 먹을거리에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두고 오는 것뿐이라는 제작진의 말이 할머니에겐 거부감이 들지 않았던 걸까요? 처음으로 제작진이 내민 손을 잡아준 할머니. 대체 왜 손 내밀면 닿을 따뜻한 보금자리와 사람들의 온정을 철저히 거부한 채 고행 아닌 고행을 자처하고 있는 건지. 모두가 잠든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다 인근의 무인 세탁소에서 겨우 눈을 붙일 때까지 제대로 몸 한번 눕히지 못하는 할머니의 하루는 너무도 고단해 보입니다. 그렇게 또 하루.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또 얼마나 추울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인데요. 헌데 어쩐 일로 할머니가 편히 몸을 녹이고 계십니다. 여기를 또 오시나 보여요. 예, 저희 집에 자주 와요. 아, 자주 오세요? 저희 집에 오신 지가 한 3년 됐나요? 2, 3년 됐어요. 2, 3년 됐는데 그럼 밥하고 뭐 드릴까 하면 간장에 좀 달라면 간장 주면 이제 거기다 이제 줘가지고 한 숟갈 두고 가고 이러는데. 도저히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배가 고플 때. 계란 넣었어? 어? 계란 넣었어요. 한두 번 찾아오던 것이 몇 년째 이어지며 간단한 먹을거리를 챙겨주는 사이가 됐다는 건데요. 그런 탓일까? 이곳에서 할머니는 한결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할머니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근육 걱정이면서 이런 거지 뭐. 걱정, 손전 때문에 치고 말하자 몇십년 때문에 살았고. 할머니가 올해 연세는 몇이신데? 몰라? 몰라? 나 이거 90은 되셨나? 그때 90 안 하나 안 그랬어? 아직 안 됐다고?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엄마가 이제 살면 좀 건강 좀 높으신 거 그런 걸 몰라줘요. 조카가 어디 살아요? 몰라 조카. 그때 그랬잖아요.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는 홀로 거리를 떠돌던 할머니에게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조상이 사람도 없고
혹 말 못할 사정으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길 위를 떠돌고 있는 걸까?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관할 시청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을 해드려서 보호를 해드리려고 해도 본인이 강하게 거부하세요. 거처를 마련해드렸는데도 거기서 아예냐 바깥에서 주무시더라 이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할머니는 주민등록 등본도 없으시고 물론 호적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서부터 호적을 살려드리려고 식지 지문을 찍어서 경찰서에도 의뢰했는데 전혀 안 나타나요. 애초에 호적이 없었거나 주민등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거라는데요. 방법을 찾아 주민등록을 찾게 해드리고 싶어도 본인이 뭐 본적지라도 얘기해주면 본적지 가서 이제 찾으면 되는데 그런 거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저희가 계속 만나면서 설득해서 그러니까 이씨 할머니 정도 그다음에 또 뭐 며칠 전에는 뭐 이 갓난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름 외에는 생년월일도 출생지도 말하지 않는 탓에 가족도 주민등록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을까 수소문한 끝에 모르는 게 없어요. 얼마나 저가 쉬운지 몰라. 웬만한 뭐 탤런트 먹고 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정치 얘기 다 알아요. 영어도 모르는 게 없고 한 번도 모르는 게 없어. 할머니가 고등교육을 받은 것 같다는 겁니다. 원주. 여고. 원주 여고 1회 졸업생이라고. 여고 1회 졸업생이래. 좀 말 비웠대요. 뭐 이화여대에 나왔다는 뭐 그렇게. 소문대로 할머니가 인근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분명 그곳에 가족에 대한 기록도 있을 겁니다. 이간난. 저희가 예. 예전 1회 졸업생부터 네. 현재 졸업생까지 다 여기 증명박사에 다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전체 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성명으로는 안 나와요. 이간난으로 추정되는 이름 석자만으론 어떤 기록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분명한 건 그때 그 시절에 부모님의 품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건 남들과 다름없는 어쩌면 남들보다 더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할머니가 대체 어쩌다 40년째 홀로 길 위를 떠돌고 있는 걸까. 할머니 여기 길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 죽어야 돼 여기서 죽어야 돼. 비밀을 아는 건 할머니 자신뿐입니다. 길 도로 위험하다고. 아, 죽을 거라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시자. 마냥 두고 보기엔 너무도 위태로운데 섣불리 돕겠다 나섰다간 화만 돋을지도 모릅니다. 뒤에서 할머니의 안전을 지켜보자. 다행히 곧 흥분을 가라앉히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발길을 재촉하는데요. 할머니, 응. 어디 불편하시면 응. 저희 병원 모셔다 드릴까요? 응. 할머니, 응. 아니 뭐 약이라도. 할머니, 저희가 병원 모셔다 드릴까요?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구조의 손길을 잡아줄 생각이 없는지 한사코 거절만 합니다. 결국 그날 밤 119 구조대원이 출동했습니다. 급한 대로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구조대원이 무슨 상황이에요? 동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동상이요? 네. 속이 썩어서. 동상으로 팅팅 부어오른 발도 문제지만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분명 치료가 필요한 상황 같다는데요. 네, 진짜. 병원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아질 필요 없다고 난 이렇게 막 고마이라고. 병원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팔 아프시잖아요. 뭘 알아 이거 해줘서. 내 말 시키지 말고 얼른 가버리라고. 이것도 안 해줘도 좋아. 오늘 되게 오시. 할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된다.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저기 엄마야. 문제만 해서 막 바르지 않았어. 이게 스케치였나? 야, 야, 그게 두꺼운 거 사다 준 거 신고 다녔으면 진짜 안 걸렸지. 교회 지인들까지 나서 보지만 저녁은 드셨어요?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저거 딴 데 보면 어쩌. 교회 가서 따뜻한 물로. 싫어나 교회 가고 뭐 하러 가요? 안 가나요? 여기 저기 죽어. 꼼짝하질 않습니다. 아니, 걱정을 말고 그건 가라. 걱정하지 마. 이대로 두면 증상이 악화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 할머니, 할머니 나 봐봐. 할머니 나 받아. 그럼 지금 교회로 가실래요? 발이 아파서 못 간다고. 차 타고 가면 되지. 어, 싫어. 아줌마 울고 돌아다녀서 싫어려워서 못 쓰겠네. 어디가 쓰라려워서? 발이 어른 데가 싫어려워. 띵띵 얼어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게 싫어? 싫어 싫어 얼른 가. 내가 도와주는 거 안 도와주고 내가 이제 30년을 살아. 아이고 피곤해. 도무지 설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해주고도 욕먹는 걸 뭐하러 해주냐고, 해주지 말라고. 그런데 눈으로 보면 안쓰럽고. 번번이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어머니 같은 할머니를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다는데요. 그 고마운 마음을 대체 왜 받아주지 않는 건지. 야속한 시간이 계속되던 그때 반가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아리 저기 동아리 거고 진정이 거고 동아리라고. 50여 년 전 할머니가 오랫동안 살았던 마을이라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네, 여기가 고향이라 하셔가지고 혹시나 좀 아실까 해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 저기 아니에요? 누구? 대본에 알아보시는 어르신들. 몰라보겠네. 아이고 많이 늙었네. 몰라보겠어 모습을. 왜요? 아주 몰라보겠네. 63이라고 우리 딸이. 걔도 고등학교 다닐 때 와서 같이 그랬어. 우리네 지금은 애들 공부도 가르치겠다. 아 어머니라고요? 아주 영어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강산이 수차례 변할 만큼 오래전 일이지만 또렷이 기억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알 수 없지만 친정도 시댁도 아닌 이곳에서 친정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게 이상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집을 갔는데 그냥 처음에 남자들 오는 남자 보면 아주 그냥 보면 아주 귀하머니. 시집 갔다 바로 나왔더니 남자한테 뭘 놀래고. 그렇게 10여 년 친정 엄마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살았다는 여자. 그런데 오래 살았지. 친정 엄마하고 모자가 모녀가 살다가 엄마 죽고는 이렇게 도보대요.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의 삶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어버렸다는데요. 반평생을 넘도록 세상을 등지고 거리를 떠돈 이유가 혹 그때 일과 연관이 있는 걸까. 어렵게 당시 할머니를 보살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시집을 갔는데 이제 아기를 못 낳는데 그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시집에서 쫓겨난 거야. 같이 살았지.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말하는 소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엄마가 살면서 그 돈을 200을 이제 그냥 그래도 돌아가신 뒤에 돈이 200이 있었대. 이제 저 아래 살면서 그 돈을 누가 도둑해가 버렸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도 돌아가지 못한 할머니를 지켜준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게 된 할머니에게 세상은 공포였을 겁니다. 그런 할머니의 집에 찾아든 도둑. 그날의 공포가 할머니의 몸과 마음을 잠식해버린 걸까요?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 찾아드는 두려움의 공간이라 굳게 믿어버린 할머니. 그렇게 40여 년을 길 위를 떠돌았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까.
감사합니다. 어느새 할머니는 사람들의 온기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배도 갔어요. 진짜 엄마. 목욕 가려고. 진짜 엄마. 난 목욕 안 가. 어머니 진료 감도 갖고 간다. 저 있잖아. 파스 붙여서 뭐 더 있어야 돼. 파스 사 아니 파스 또 있어. 따뜻한 집밥을 대접하고 싶다고 전하자 진심이 통한 걸까요? 싫다고 거절만 했던 할머니가 드디어 마음을 받아준 건데요.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나서 나도 남의 집은 여기 처음 들어왔지 안 들어와 못 들어가. 왜냐면 식구가 많아서 남자애들이 많아가지고 싫어한다고. 참으로 오랜만에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도 싫지만은 않은 기색인데요. 어머니 코 진짜 잘생겼다. 나보다 더 이뻐 코가. 아니 젊었을 때는 잘 이뻐 이뻐. 아니 내 거 제일 못생겨서 우리 집안에서는 내 거 제일 못생겼다고. 참 이뻐 내. 이뻐. 내 사촌 애들은 엄청 이뻐. 사촌 애들은 있어요 할머니? 그럼 어디 시집 갔겠지 뭐. 아직 연락 안 돼? 해드릴게.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아멘. 아이 또 건강하게 잘 살게. 그렇게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드시는 할머니. 달가예요. 응? 달가 밥이.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길 위를 떠돌며 추위에 떠는 일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주무시고 응? 그런 집만 하나 해주면 싫어 하나도 안 해줘. 그때 벌써 사모님이 제일 첫 대빵 그 소리 했는데 싫다고 그래서 나 요 근처에다 얻어준다 그런 거 싫다고 그랬다고. 물 좀 줄까? 물? 아 싫어. 갈 거야. 아니 할머니 할머니 한겨울만이라도 따뜻한 집에서 편히 쉬면 어떻겠냐는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또다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눈에 띄게 나빠 보이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 할머니의 안전을 걱정한 관할 시청에서 다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할머니를 위한 게 무엇인가 저희 항상 물음표거든요. 어느 게 할머니를 위한 거지. 할머니 자신은 그게 행복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맞지만 그러다가 잘못되면 그러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서 할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뭐 복지시설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와서 생활하신다면 저희가 주택을 마련, 뭐 전세 임대라든지 이래갖고 마련을 해드려서 거기서 거주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할머니.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할머니를 도왔던 고마운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짜 좀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 보기 딱 가니까 좀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겨울은 좀 잘 나시고 따뜻한 봄에 이렇게 뵙게 된다고 하면 또 그때도 잘 섬겨드려야죠 지금처럼.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가족도 찾고 모른 채 하지 않고 꼭 누군가가 나타나서 할머니를 좀 이렇게 살피지 않으셔도 만나만 주셔도 할머니한테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따스한 햇살이 쌓인 눈을 녹이듯 아끼고 걱정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 진심이 언젠가 할머니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